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장흥. 장흥군이라고 시골입니다. 깡촌이에요, 깡촌. 여러분, 논도 많은데 논을 볼 때마다 저 논은 얼마나 됐을까? 조선 시대 때 있었나? 고려 시대 때도 신라 시대 때에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글쎄요,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논, 역사상, 예,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몇만 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논,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6300년 전, 무려 63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논이 발견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중국이죠. 역시 중국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그 논 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야, 참 이런 거 어떻게 그걸 또 발견하는 것도 참. 볼까요, 한번? 중국에서, 아, 잠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서울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약 6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논이 발견됐다. 참고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도 중국에서 발견됐었죠, 예전에. 물론 거기 안에는 액체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거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분석해서 이제 알아냈는데, 그죠? 16일 중국 관영 CGTN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선사시대의 논은 중국 동부 저장성 위아오시 근처에서 발견됐다. 저장성이 절강성이죠? 절강성이죠. 중국 동부에. 선사시대의 논이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국 강남지방의 초기 벼농사 문화를 대표하는 허무두 유적에서 약 7.5km 떨어진 시아오 유적에서 출토된 이 고대 논은 양쯔강 하류의 선사시대 문화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역시, 강 하류에, 그죠? 비옥한 토양에서, 그죠? 농사를 짓던, 그죠? 야, 6300년 전. 그럼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렇게 지금 구획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쪽입니다. 그죠? 남쪽이네요. 그죠? 중국 저장성 문물 연구소와 닝보 문화재 관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예비 조사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유적에서 면적 약 7000제곱미터의 논을 발굴했지만 전체 면적은 100배가 넘는 약 90만 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야, 와. 근데 이제 이 유적 발굴지, 시아오 유적 발굴지 책임자인 저장성 문물 고고연구소의 고고학자 왕융레이 박사는 과거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더 작은 고대 논을 발견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었다. 근데 시아오 유적에서 발견된 이 논은 체계화된 패턴이 많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논이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논이 약 2000년에 이르는 선사시대 세 시기에 걸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겹치고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그래서 그중 가장 오래된 논은 가장자리에 흙더미가 있는 것으로 신석기 허우두 문화의 기초기인 기원전 4300년 전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야, 가장자리에 흙더미가 있대요. 둔덕 같은 게 있나 보죠. 이렇게. 와,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밭전자 있잖아요. 밭전자. 이게, 원래 논전자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그게 진짜, 바깥 테두리가 흙더미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사형 문자인가, 그죠? 또, 허무두 문화의 말기인 기원전 3700-3300년 사이 도로나 경계로 사용된 돌출된 띠로 이루어진 구조적으로 더욱더 명확한 능선을 지닌 논도 발견을 했다. 이건 벽시인 것 같죠? 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죠? 신기하다. 뿐만 아니라 량주 문화시대인 기원전 2900-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로와 관계시설이 완비된 바둑판 형태의 새로운 논도 발견했다. 이번 발견은 허무두 량주와 같은 초기 중국 문화에서 벼농사가 이미 경제적인 기둥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6300년이니까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벌써 체계적인 논이 있는 거니까 초기에 어떤 원시적인 논 이런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실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물론, 지질학적 시간이라든지 뭐 천문학적 시간대 이런 거에 비하면 몇만 년의 시간은 금방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역사 아니면 문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몇천 년의 시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저 길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 시간인데 야, 참 변호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니 참 그것도 참. 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흔적이 발견됐다니 참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왕 박사는 우리는 이논 주변 1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선사시대 마을 유적도 발견했다. 다섯 곳이나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석기 집자리가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그런 고대의 농경도 하고 그죠? 마을이 있었던 곳인 것 같죠? 그래서 근처 고대 마을의 주민들이 이 논을 경작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연구진은 벼농사의 역사적 뿌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시아오 유적의 고대 농과 일치하는 정착지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논이 중국의 절강산에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편히 쉬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